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애한테 어떤 잔소리나 부모들 이런 얘기보다는 그 교우들, 선후배들이 어떤 걸 잘 살펴보면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선배나 동료들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맞아요.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선생님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친한 선배 언니가 물을 챙겨준다든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냥 이 언니는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. 또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. 아니, 감독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인재 영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또 뭐 NBA 비디오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실전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역시 이제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. 그게 한 70% 정도. 선수를 좀 뽑으려면 네. 눈과 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. 아, 발품을 많이 네, 파니까. 그야 맞습니다. 아~ 직접 가시는구나. 네네. 어떤 선수가 잘한다고 소문이 많습니다. 누구누가 잘한다고 그러다. 근데 그런 선수는 이제 데려오면은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오히려. 뭐 그 선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저 선수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선수가 과연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농구팀, 농구 구성에 맞는 거냐. 아, 또 저 선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느냐.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으면은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. 팀도 그렇고 그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품으로 이제 찾아다녀야 됩니다. 이 좋은 선수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,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. 밸런스가 올라가는 거죠. 80년대,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자분들은 물론이고요. 그냥 일반 팬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연세대학교 팀은 참 밸런스 좋다. 밸런스 좋고 그다음에 협업 잘 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평소에 시간이 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경기에 나가서 좀 직접 좀 봅니다.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난 성격을 쭉 봐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성장됐는지 그걸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. 발을 많이 뜨셨다. 진짜 많이 뜨셨다.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기업 자문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그 들어가는 내용입니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압박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이게 압박 면접이 그 사람 한 번에 알아보려고 길게 동안 관찰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서 많이들 기업에서 하시는데 네. 그러지 말고 좀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라.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경영학 강의원 듣는 것 같은데 네, 저도 지금 연출자로서 새롭게 또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항상 공연을 열심히 보러 다녀요. 저 역시 발품입니다.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러 다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캐스팅할 때 저는 항상 캐스팅을 미리 생각하고 작품을 준비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쟤를 꼭 내가 쓰고 싶었는데 다른 작품 한다는 거예요. 너무 속상한 거예요. 아, 그렇죠. 저 작품 제발 망해라. 막 이런 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망해라. 아니, 그러니까 아직 망하면 안 되지.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심정은 속상한 거예요. 그렇죠. 하늘이 무너지죠. 네, 속상하죠. 엄청 속상하죠. 그렇죠. 지훈형님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꼬시던가요? 저는 사실은 그 연세대학교 스카우트 제의 받기 전에 네. 다른 팀에서 제의를 좀 먼저 받은 상태였어요. 이거면 그래서 조금 스카우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. 맞아요, 너무 좋으세요. 네, 다른 감독님들은 되게 무섭게 생기고 막 혼날 것 같고 그런데 감독님은 보시다시피 너무 자상하시고 예, 네, 너무 좋아서 네,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졸업할 때에는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주겠다. 너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최고의 연봉의 선수로 만들어주겠다. 그 말에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을 믿게 된 거죠. 진행 안 된다면은 그 전에 제의가 들었던 감독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? 지금 말하면 안 돼요. 지금 말하면 안 돼요. 그래요? 네,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준이 생기는데.